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여수 3개 박람회 관리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2012 여수 3개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수 박람회장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10년 전의 영광은커녕 여수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는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여수 3개 박람회가 끝나자 이명박 정부는 정부 선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급급해서 박람회장을 상업 개발을 위한 민간의 헐값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장이 투기 자본의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박람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공개발 사후 활용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여수 지역 7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 10년 동안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치열하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초에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만든 것이 맞겠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장은 수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고 성공개체라는 여수 시민들의 피와 땀이 밴 여수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사후 활용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에 여수 박람회장에 와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약속한 사항이었지만 공공개발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2019년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정부에 제안했고 또 지역사회와 여수시, 전남도, 해양수산부는 10년 동안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해수부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연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게 재무적인 부담이 없는지 재무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을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5명의 동의를 받고 대표 발의해서 농해수위 심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여수 지역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수시의회 또 여수상공회의소 이런 경제단체 저희같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다 개정 법률안에 동의했고 또 대선 경선 기간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동의와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또 인근 광양 지역에서 좀 이견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여수 을 지역에 김혜재 국회의원이 박람회장은 여수시가 인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이 박람회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600억에 대한 기재부의 부채를 갚고 또 1조 원이 넘는 여수 박람회장 매입을 해야 되고 또 1년에 1,200억씩 매년 이 박람회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여수시가 그럴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 이런 주장은 여수시를 부도내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과 똑같습니다. 또 여수시도 절대로 여수시가 운영해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금 김혜재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은 또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여수 박람회장을 단순히 여수시가 운영하는 게 옳은 것이냐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넘기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단순한 비상식적인 서명을 지금 시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의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수시 중심의 공공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지역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여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 무대책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히 천명하고 김혜재 의원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과 지역사회 갈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여수의 수기와 공론의 거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회장 공공개발 주체에 관한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한 여수 지역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숨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법사위에 상정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4일 여수 강남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 감사합니다.